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빌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발적인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. 저는 참고로 이 딜모 기타에서 땡전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. 자발적인 홍보예요. 국내 기타 제작사들이 좀 더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돈도 많이 보시고 더 많은 좋은 악기들을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기타는 정확하게 솔직히 이름은 모르겠어요. 저는 형님한테 거의 강탈하다시피 뺏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퀄리티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한 50몇만원 하던 기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은 이 큐어팁 메이플 탑도 굉장히 아름답고요. 거의 뭐 탐 앤더슨 뭐 2-300만원짜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탑이 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컨투어 힐이 있습니다. 컨투어 힐이 아닌가 이거? 아니네? 맞나? 그리고 픽업은 험버클 험버클인데 이게 또 희한한 게 그 싱글 코일 전환이 되는데 싱글 코일 휠의 맛도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. 지금 이거는 그냥 험버클 브릿지 픽업입니다. 참고로 지금 데모는 바이어스 FX 뭐 얼마 하지도 않는 바이어스 FX로 하고 있습니다. 바이어스 FX에서 제넬렉 스피커스 나왔어요. 제넬렉 스피커스 바로 그냥 전 쉽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MXL Studio One 마이크로폰, USB 마이크로폰에서 바로 전화기로 지금 이제 리코딩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들어오세요. 여러분 그 다음에 두 개 픽업 전부 다 잘 먹어요. 이거 지금 제가 그 sub octave 컨셉 톤이거든요. 싱글콜을 전환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마어마해요. 보세요 한번. 험버커로 하면은
중간 하프톤이 텔레캐스트 같은 소리가 나요.
한번 쳐볼게요.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2008년에 제작된 기타인 것 같은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핸드머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퀄리티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, 락킹 채널 같은 게 좀 달렸으면 어땠을까? 스퍼설 같은 거나. 그래도 뭐 이 정도면, 특히 이 픽업의 퀄리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, 여러분. 어마무시해요. 웬만한 뭐 디마르지오, 뭐 던칸 뭐 선생이 없는 아주 훌륭한 기타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. 여러분, 우리 국내 기타 메이커 선생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,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좋은 기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응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길모어의 슈퍼 스트릿형 텔레캐스터, 모델 명을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여러분 강추합니다. 여러분, 중고나라에 나오면 꼭 사세요. 바이바이.